여러분 소개하기 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 비전 공동체 수련회 때 또 첫째 날 저녁 목요일 저녁에 강사로 오시는 우리 제임스 박 선교사님 계십니다. IT 선교하시고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카자흐스탄에 이미 벌써 15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한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이고 또 함께 온 우리 커플입니다. 원더걸스의 우리 선예 자매 같이 왔는데 우리 일어날 때 우리 한번 축복하고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제임스 박 선교사님은 이제 국민 훈남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올 때 환영과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 안녕하세요. 언더글스 선예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원더글스 선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에게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제 입술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때 분명히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귀한 곳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년 예배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모이실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 또 알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자격도 없고 너무 부족한 그냥 제 입술로 오늘 제가 얘기하다 보면 앞뒤가 막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만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빠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가수라는 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꿈을 이뤄서 좋겠다, 성공해서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기까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속초에서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한 네다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제가 11살이 되기 직전에 서울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는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아빠랑 좀 많이 부딪히면서 살면서 그 전까지는 아빠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서울 와서 아빠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또 갈등도 많이 있었고 왜냐면 한참 또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셨었거든요. 그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좀 힘들거나 좀 방황을 했을 때도 물론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 너무 많은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이제 오디션 공개 오디션 요즘은 K-POP 스타 같은 그런 공개 오디션이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공개 오디션이 처음 최초 시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TV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쫄라서 여기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정말 3차 오디션까지 있었고 전국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몇천 명이 되는 인원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최종 오디션까지 10명이 뽑혔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박진영 PD님 연애 기획사 안에 이제 6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받고 제가 19살이 되던 해에 2007년도 2월에 이제 원더걸스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데뷔 무대를 치르고 나서도 뭔가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가수를 꿈꿔왔고 워낙 노래를 좋아했었고 음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내가 데뷔를 하면 뭔가 세상이 달라 보이겠지 뭔가 이 행복을 내가 완전히 갖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었는데 막상 데뷔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쁜 어떤 그런 가수 생활, 신인 생활을 또 지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생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빠르게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2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Tell Me So와 Nobody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아주 인기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정말 정상이라는 그 1위라는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그냥 오직 가수만 되기를 원했던 그 길을 걸어왔다가 이제 그 꿈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데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대상을 받고 1위를 받고 했을 때도 물론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의 공허함이 남아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좀 고민하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고민 그 세 가지의 호기심 그 궁금증이 제가 성공을 하고도 계속 저를 더 궁금증이 더 증폭시키기만 했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 궁금증의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우리 사람이라는 이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설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되고 그러면 마치 되게 허무한 거예요. 어차피 죽음이라는 걸로 끝날 거면 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 안에 태어났을까? 그 궁금증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그럼 이 제한되어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나? 그냥 오늘 하루도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내 스스로의 만족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제일 최고로 삶을 사는 건가? 세 번째로는 그럼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나?
그냥 죽으면 그대로 끝인가? 그냥 내가 죽고 나서 내 대대 자손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제일 베스트 죽음인가? 이 세 가지 궁금증이 있었었는데 뭐 제가 세상의 이런 성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이 세 가지의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질 않았었어요. 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노바디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이제 미국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영어 공부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 이제 한인교회를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성경 말씀 보면서 또 그냥 기도 조용히 하면서 또 교회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게 섬기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하고의 만나는 그 은밀한 그 아주 단둘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화로웠었어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어느 날은 성경책을 펴서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예전에 그냥 귀로만 교회에 가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일생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너무나도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인데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책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신해서 죽으시는 정말 그 죽음으로밖에는 이 너무나도 엄청난 죄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제 머릿속을 지나갔지만 어느 순간 제가 말씀 하나하나를 읽는데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이 엄청난 사실이구나.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믿으면 내 죄가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 죄를 졌지 저 죄를 졌지 우리가 죽음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중심만으로 아무런 물음도 없이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귀한 복이 있을까.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 굉장히 뭐랄까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또 부담감 꼭 이 은혜를 내가 가서 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생겼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삶의 목적을 알았으니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IT라는 선교지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그렇게 허락하셔서 제가 IT에 가게 되고 IT에 갔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너무나 가난한 생활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 보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듯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내 곁에 있는 아들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를 떠나서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보시며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아서 IT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제 삶의 모든 목적과 표대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부터는 사실 저에게 또 아주 큰 깨달음 한 가지를 주셨었는데 단순히 하나님 나를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는 무대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이 자리에서 내가 박수를 받고
이 화려한 조명 안에서 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었는데, 이런 삶의 변화가 있고 나서부터는 이런 무대에 서기가, 세상 무대에 서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 저의 이런 힘듦과 저의 좀 이런 변화들을 좀 캐치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었어요. 내지는 또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의 가사들과 내가 진심을 담아 부를 수 없는 세상의 가사들을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그냥 좋아하고 응원해주고 이런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를,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모든 영향력들이, 특히 저희는 이제 아이돌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굉장히 어린 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듣고 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가 감히 이거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무대를 서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그 전에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저희끼리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기도들이 사실 하나님 나 오늘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달란트,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버리신 그 은혜를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삶의 목적과 앞으로 살아갈 길의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아직도 3,300개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고 남아있는데, 어떻게든 내가 하는 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전하는 자의 역할로서 제 모든 평생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고백하고, 이제 어떻게 또 IT에서 선교사님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하셨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 인생의 삶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보통 얘기들 하시잖아요.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굉장히 떨리는데, 찬양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왔었어도, 그냥 세상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오늘 어떻게 했지? 픽살이 안 났나? 오늘 뭐가 좀 부족했는데? 이런 고민들로 가득 찼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찬양을 하고 내려왔었던 그때 마음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너무나도 정말 넘치는 기쁨과 이런 게 막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찾아와 주신 것이, 나에게 노크를 해주신 것이, 그리고 내가 믿게 된 것이, 세상에 내가 지금 이 삶을 살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확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사실 내일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과 그 낙원에 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절대 낙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너무나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그 진리들을 꼭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영리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돈으로 뭐 관계로 여러 가지들로 이제 그런 사실들을 진리들을 자꾸 거짓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겨내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